쌍꺼풀 수술을 받고 저를 찾아오신 환자분인데요. 지금 보시면 눈꺼풀이 풀렸습니다. 그리고 대칭이 안 맞고 짝짝입니다. 그리고 눈꺼풀이 꺼졌고요. 그리고 눈 앞쪽이 가리면서 눈동자가 보이지가 않습니다. 쌍꺼풀 수술을 한 다음에 어떤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? 쌍꺼풀 수술을 한 다음에 가능한 부작용은요, 아주 많습니다. 첫 번째, 외관적인 문제입니다. 제가 이제 수술한 다음 사진인데요. 이렇게 수술 직후 사진을 보여드렸고요. 저는 오직 눈 성형 하나만 20년간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. 쌍꺼풀 수술한 다음에 가장 큰 부작용은 물론 그런 인체의 손상을 떠나서 쌍꺼풀 수술은 예뻐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. 최소한 자연스럽게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외관적인 문제, 미적인 문제가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저는 봅니다. 즉 대칭이 안 맞거나 꺼지거나 풀리거나 졸려 보이거나 부릅떠 보이거나 기울어 보이는 것, 아니면 이분처럼 이렇게 짧아 보이는 것, 이런 많은 미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바로 쌍꺼풀 수술인 것입니다. 그 이외에도 쌍꺼풀 수술을 한 다음에 얼마간 눈이 불편하거나 또 시야가 조금 시력이 좀 떨어지는 증상, 그 다음에 눈물이 나거나 눈이 통증이 살짝 생기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눈이 안 감기거나 아니면 안검하수 교정을 좀 많이 한 경우는요, 눈이 일부가 안 감기는 게 평생 지속될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환자분에게 미리 설명을 해야 되는 게, 눈이 더 떠지거나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눈이 좀 덜 감기는 것을 감수하고도 수술을 받는 게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은 꼭 미리 환자에게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. 즉 피부 여부리 피부가 너무 없다, 눈이 충분히 떠져야 된다, 재수술을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눈 뜨는 기능에 그런 뜨고 감는 게 경화되어 있다, 즉 딱딱해져서 그만큼 재수술한 경우에 눈 감기는 게 힘들다,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미리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수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. 왜냐면 뭐 상식적인 문제 같기도 하지만 수술 받은 다음에 아 원장님 제가 수술 전보다 눈이 덜 감기는 것 같아요,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한다면 본인한테는 잘된 수술인데도 불구하고요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. 혹시 잘못된 수술이 아닐까. 그렇지만 미리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. 그런 모든 부작용에 대해서 성형외과 전문의는 설명을 충분히 하고 그리고 그 예측한 결과를 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어떤 환자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아 원장님 왜 수술하는데 좋은 결과를 희망을 줘야지 왜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,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. 그 좋은 결과도 물론 중요합니다. 그렇지만 가능한 부작용을 설명하는 것은 의사의, 성형외과 의사를 떠나서 모든 의사의 필수 의무인 것입니다. 자, 우리가 수술할 때 최상의 결과를 기대하지만 최악을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. 자, 이상 오늘 이렇게 쌍꺼풀 재수술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